아니 괜찮을 거예요. 뭐 중간까지만 보이죠. 천천히 올라가면 네. 괜찮아요. 그거 가보지 그러면. 여기까지 말고. 아니 어차피 비포장이 나오잖아요 중간에. 거기 딱 비포장 가지 말고 그 전에. 그 전에는 볼 거. 포장 끝에. 그래 거기 있잖아요. 포장 끝 끝에. 아니 걸어서 올라가든가. 그래. 걸어서 올라가지. 가보지는. 아니 걸어. 우리 오도 나머지 오토바이는 다 그냥 올라가는데. 우리 오프로드를 가려고 그러는데. 하여튼 중간에 거기 주차장 같은 게 있으니까. 오프로드 타고 할리들도 다 올라왔네.
대단합니다. 아, 어떠셨어요? 긴장이 그냥 아주. 우리 데이비님이야 뭐 이런 거야 식은 죽 먹기지 뭐 이거. 물 만났지 오늘. 물 만났어요. 아, 어떠셨어요? 이거 올라오는데 문제 없으셨어요? 아, 여기 처음 올랐죠. 아, 그래. 아, 여기도 멋있죠, 경치. 아니, 일단은 여기 요거 해 가지고 걱정. 올라온 데 아, 그래도 뭐 아주 뭐 머리 아픈가 보네. 아직도 머리 아파요? 아, 계속 뭐 눌러야지. 어, 저 병 병 있네. 이걸로 하면 되겠네. 아니, 괜찮아. 괜찮아. 돌멩이 있다, 돌멩이. 아, 돌. 와, 여기로 올라오시자, 그러고.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철탑이라고, 이글스 랜딩이라는. 아, BMW 어떠셨어요, 올라오는데? 아무 문제 없어요. 얘 뭐 아무 데나 가는 바이크인가 본데, 이거. 아이고, 씨. 와, 이거 할리가 이렇게 오프로드 타고 올라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. 아, 좋은 바이크입니다. 어, 제정신이 아니에요, 지금. 오다가 어제 어디 갔어? 여기. 와, 이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. 무거워 가지고. 그렇지. 할리 이게 뭐지? 예. 어디죠? 우회전할 때 이렇게 우회전할 때 한 번 넘어갔잖아요, 제가 이렇게 넘어갔잖아요. 그다음부터 겁먹고. 아, 또 백태님이 넘어갔는데 뭐 그냥 수박이 올라가. 백태님은 그냥 반지고 넘어가. 오 마이 갓. 수박이 올라가니까. 여기 뭐 아무데나 여기 뭐 나무 뒤도 있으니까. 아니면 사진 찍혀요 엄청. 저랑 비슷해요. 그래서 21살 와이프가 나이 살 많아요, 연상인데 나가지고. 고등학교 한 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냐고. 많이 21살인데 만 21살은 고등학생은 아니죠. 고등학생은 연료당인데. 대학교 아니 그 네, 동네 누님한테 당했구나. 당한 거예요. 동네 누님은 아니니까. 아니, 아, 집은 누님은 집 같은 경우 36세를 낳는데. 와, 늦게 낳으셨네. 이제 25살. 아직 만 22이에요. 아, 그렇네. 이제 끝났어. 한국은 뭐 결혼 지금 뭐 막 여자들도 서른 넘어야죠. 아, 결혼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결혼들도 안 해요. 나는 친동생한테 결혼 일찍 하고 좀 늦게 늦게 그 뭐 지금 뭐 스물 저 중순인데 또 한 30 중반까지 결혼하지 마. 근데 바로 옆에 제수 씨가 있었어. 어, 굉장히 서먹했어 그때 한 몇 년 동안. 근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. 아, 결혼을 나이가 마흔 때까지는 그러니까 초반 때까지는 되게 좀 억울했었어요. 억울. 왜냐면 일찍 시작해서 계속해서 놀아보지도 못하고 일을 했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한 마흔 중후반이 되니까 난 애들 다 키웠거든. 근데 그렇지. 우리 친구들 동갑들은 보면 아직도 초등학생 맞아. 제일 나이 많아야 뭐 고등학교 네, 1학년, 1학년, 9학년, 8학년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숙제야. 이제 결혼을 지날 것인가, 인생을 즐기다가 늦게 할 것인가. 답이 없어. 답이 일찍 하려면 빨리 일찍 하는 게 낫고 어중간한 거보다 맞아. 빨리 하든가 뭐 20하다 이렇게 하든가 이제 아직은 30 중반 가갖고 나처럼 이제 아예 늦게 하든가.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릴 때 키우는 게 힘도 좋고 체력도 좋으니까 이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아. 지금 만약에 내가 뭐 초등학생 애들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랑 뭐 어디 가야 된다, 올랜도로 가야 아, 끔찍할 것 같은데. 아니, 힘들... 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났다가 늦둥이를 50에 났어. 근데 하는 말이 딱 그 얘기래. 체력이 안 된대. 맞아, 체력이. 아니, 40 중반에 애를 낳으면은 뺄 때는 이제
올라가야 돼요. 여기 올라갑니다. 자, 음악 따단 여기 저기 그배 그 이거 먹는 거 따단 띠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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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알겠습니다. 감정됐어요. 이렇게. 그 화면으로 한번 제가 나중에. 자. 예, 저기 소공동 순두부 25불. 예.